초고속 드라가건 오프 저단을 위한 꿀팁. 일단은 머릿속에 업세트를 지우세요. 액자단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원제 파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못하죠. 일단 근데 이거 머리를 지워요. 필요가 없어요. 그닥해 막 솔직히 좋은 기술도 아니야. 액자단 꿀팁은 무조건 저단에서 캐릭터 상관없이 무조건 센 기술 써. 무조건 조잡 이런 거 데미지 40 고단은 다 풀죠. 근데 저단은 죽어도 못 풀어요. 근데 언제 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드라곤 오프의 가장 좋은 기술은 원잽이야. 원잽. 이 드라 원잽은 철권 50명 캐릭터의 5만가지 기술 중에 손에 꼽는 원잽이에요. 이게 뭐 심심해서 공격을 하고 싶어. 근데 막 내가 멀어가지고 막 어? 요런 거 하기도 무섭고 상대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 그럼 일단 달려가서 원제 때려. 그때부터 이제 플러스 1프레임일 때 그때부터 이제 하고 싶은 거 해. 그때부터 원제 명각 기상킥, 뭐 원제 명각 안든 짬발, 아니면 원제 뭐 원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저 친구들은 저단에 있는 친구들은 뭐 이런 횡신으로 피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제만 해도 저단은 그냥 죽어라 막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원잽을 쓰는데 철린이 분들은 또 답답해해. 왜냐 이 원잽으로 상대를 어떻게 말려 죽이냐 이거를 답답해한다고. 이 데미지가 소중한 건지 이해를 못해. 철린이 분들은 이 데미지 치유 주고 상황을 가져가는 거를 이해를 못해. 이건 마찬가지. 이거는 어차피 당연히 이해 못해. 나도 뭐 어? 예를 들어 라인전에서 이렇게 한 대 치는 거 나도 모르지 왜 하는지. 근데 비슷한 개념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로 데미지 뽑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 때 하고 싶을 때 그냥 이걸로 공격 들어가라는 거야. 진짜 이득 프레임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내가 막 요런 걸로 들어가자니 판정도 별로고 발동 15프레임이잖아 영각도 발동 18이고 그러니까 가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원잽으로 들어가 무조건. 그리고 원원 영각 그리고 다시 원원 뭐 이렇게 하고 뭐 상대가 원체를 맞았다 상대가 뭐 사람이야? 언제 맞았다. 그럼 바로 해머 아니면은 바로 영각도 이지 걸리잖아. 그쵸? 그리고 또 해머 해도 또 내가 플러스 6이야. 그럼 여기서 또 안전하게 토스업 하던가 이거 하고 영각 하던가. 내 생각에는 저다는 건데 클리핑까지 어차피 딜캐를 못해. 이거 하고 클리핑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은 막아도 어차피 딜캐를 못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닌데 되게 좋은 날먹이 원잡 교잡 이렇게. 이거 횡 잡나? 근데 횡 이게 고단 심리인데 횡을 잡는단 말이야. 원잽 교잡이. 근데 저단은 어차피 이 횡 잡는 소중함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2D 게임 이렇게 앞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써. 앉아도 못 띄워. 이거 누가 마스터 계급 그랜드 마스터 뭐 여기서 앉은 다음에 띄우고 풀콤보 뛰는 사람 있어? 없어. 그니까 그냥 교잡 쓰세요. 원잽 교잡. 근데 내가 또 왜 원잽을 강조하냐. 달려가서 교잡하면 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원잽 파가지고 이렇게. 아 꼼수 있네. 4RK RP LP 이거 꼼수. 이거 3타 중중 상인데 플러스 1 땅땅땅땅 원잽 교잡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토스업 3타하고 원잽 또 토스업 3타하고 원잽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저단 액자 계급이면은 꿀팁이에요. 액자에서 헷갈릴 수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게 콤보잖아? 콤보 솔직히 액자에서 이거 쓸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이거 못하지 않나? 이거 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세요. 아 쓰세요? 어 그럼 금상첨화. 근데 솔직히 쓸 필요는 없어. 왜냐면은 이게 뭐 데미지 차이가 얼마 있다고. 근데 뭐 쓰시면 좋죠. 그러면 오케이 금상첨화네. 액자단 이런 거 맞으려나? 이런 거 딱딱딱 딜레이 이렇게 이게 되나? 나는 근데 액자단은 교잡이 제일 날먹 같아. 그냥 데미지 40 앉아도 못 때린다. 그냥 이거 하고 이렇게. 그리고 짠손 기상킥 영각 기상킥. 아 웬어퍼 발도 있네. 나는 근데 무조건 교잡이 짱인데. 그리고
모다음에 부스트 엘보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막히면 부스트 엘보. 이런 거 막히면 이거, 아 이건 별로야. 부스트 엘보는 일단 제외. 그러니까 뭐 때리면은 무조건 교잡 가고, 뭐 원잽 때리면 교잡 가고, 웬어퍼 때리면 교잡 가고, 이거하고 교잡 가고, 웬어퍼하고 교잡 가고. 저단은 내가 탐방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 근데 철린이 드라하는 사람들이 영각 운영을 오히려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왜냐면 자기 둘 다 앉아있잖아.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도 앉아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어가지 이런 심리? 그리고 이건 프레임도 0이란 말이야. 아 솔직히 영각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교잡이랑 죽으라면 되지 않을까? 저단 폭포 드상고? 아 저단은 그래 폭포 드상고도 좋다. 플러스 3이야. 그럼 심심하면 원잽 폭포 쓰세요. 그럼 이득 3에서 여기서 기상킥만 해도 안전한 공격. 근데 이것도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폭포가 앉아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앉아도 모르고 영각 쓴다? 안 나가. 이런 걸 헷갈려해. 여기도 바로 영각 쓴다? 안 나가. 캔캔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드리니들이 어려워해. 어설트는 나 왜 못 쓰냐? 나도 드리니 돼버렸네. 이거는 머리에 지워버릴걸. 해머도 지워버려야 되나? 해머도 그래. 해머도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 굳이? 그냥 교잡만 써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머는 벽에 몰았을 때만 어 좋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머는 벽에 몰았을 때만 딱 쓰고. 벽에서 해머 쓸 필요가 있을까? 봐봐. 그 일반적인 공방이야. 내가 벽콤을 때려. 상대가 낙법 쳐. 해머를 쓸 필요가 없어. 왜냐? 그냥 교잡해. 어차피 못 풀어. 그냥 양잡해. 어차피 못 풀어. 앉아도 세게 못 때려. 그 해머랑 잡기랑 이슬 걸면은 베스트죠. 근데 근데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해머가 데미지 40이란 말이야. 근데 저단에서 이걸 앉아서 누가 딜키 하냐고. 해봐야 기성 킥 하거든가 끝이지. 그니까 한마디로 리턴이 좋다는 거야. 리스크가 적다는 거야. 이게 고단에서는 앉은 다음에 띄우고 풀콤보하고 내가 죽을 수가 있죠. 근데 저단은 누가 못하죠. 한마디로 애초에 이지를 걸 가치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지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자기 시전자만 너무 고단의 철권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당신은 안 된마다 이걸 씁니다. 너무 날먹인가? 아 너무 좀 치사한 것 같기도 하다. 아 그리고 해머 가드 지키고도 날먹 몇 개 자세 고쳐 앉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상당히 야비한 공격 루틴이죠. 중단 플러스 6 안전한 중단에서 안 보이는 잡기까지 진짜 좀 치사해. 그리고 이거 장점 잡기 심리 싸움 할 때 이게 더 많이 때려. 상대가 기분이 더러워요. 이거는 주먹으로 때리고 배때지 때리고 넘어뜨리잖아. 상대의 심리적 이 타격에 벌써 한 플러스 5 때렸어요. 철린이 분들은 내 기준에는 이거는 진짜 되게 중요해. 내 기술이 이득인 건 몰라도 되는데 내 기술이 막히면은 어 이때 후달리니까 뒤로 해야겠다 이거만 알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철린이들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막힌 다음에 막 버튼 눌러 막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5에서 프레임을 모르니까. 근데 요런 거만 알면 좋겠어. 이때 마이너스 불리하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막히면 마이너스 9잖아요 이때는 그냥 네모 뒤로 땡겨야겠다 이런 거. 이런 것도 땡겨야겠다 이런 거. 대신에 뭐 마이너스 적은 것들은 뭐 원잽해도 나쁘지 않지. 뭐 3? 좀 그렇네. 웬어퍼 이런 거? 이런 거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원잽 한번 해줘도 되고. 근데 이런 거 9? 이런 거는 철린이 분들은 이런 것만 좀 잘 알면 중요한 것 같아. 날먹은 다 말씀드렸고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봐봐. 당신은 철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모니터에 있는 제가 말하는 대로 당신은 이거 하고 이거밖에 머리에 생각이 없어요. 당신은 이렇게 게임을 하겠죠? 그쵸? 상대도 똑같아. 상대도 무조건 이거밖에 안 해. 왜냐? 철린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만 보면 돼. 얘 여기서 뭐하지? 이거 다음에 이거 하네? 딱 이런 느낌? 딱 그거만 보면 돼. 그러면은 수월하다는 거지 내 말은 게임할 때.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만약에 내가 처음 하는 사람이야? 회의 기술을 모른다 쳐? 그러면은 오메
어? 아니 이 드론 망할 게임은 커맨드 리스트를 보면은 기술이 드라곤우파에도 100개가 있어요. 근데 이 망할 게임은 지금 내가 헤이아치를 만났는데 100개의 기술 중에 씨붕 어? 무슨 기술을 쓸까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쵸? 근데 설리니드도 이게 한계가 있고 철권은 진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기술이 롤에서 QW 이하 쓰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쓰고 싶은 게 한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어. 드래곤우포도 지금 커맨드 리스트 95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 두 개예요. 교잡하고 잡게 해라. 끝이야. 가끔 연잡해라. 연각해라. 평소랑 똑같아. 그러니까 할수록 뭔 기술을 쓰는지 무서운 건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냉정하게 몇 개만 이렇게 추려서 그것만 노리시라는 말씀이지.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단 게임 보면은 기술 정해져 있잖아요. 어 저기선 보통 이게 많이 쓰네.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대충 보이잖아. 똑같아. 내 연살범 장난질은 비추야 저단에서. 왜냐면은 이 연살범 장난질이 3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장난질이냐면은 1타가 무려 만약 7이야 근데 2타가 있으니까 2타 못 깨기고 또 2타가 마이너스 10인데 3타가 있으니까 못 깨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랑 대화가 돼야 돼. 저는 마이너스지만 당신이 2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야. 그럼 상대방도 너가 인간인 이상 3타를 이렇게 노개념을 쓰진 않겠지 하면서 장난질이 대화가 되는 거야. 근데 저단은 그런 거 없어. 말 7입니까? 전 그딴 건 몰라요 하고 누른단 말이야 버튼을. 장난질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차라리 2타까지만 써. 어차피 마이너스 10 못 때려. 이거 마이너스 10인 거 몰라. 2타까지만 쓰세요 차라리. 뭐 원래는 고개급은 장난질이라는 게 한번 하고 한번 하고 막 두 번 하고 아니면 한 번 하고 연각하고 이렇게 심리가 되는데 아니 저 계급은 이거 막자마자 버튼 누른다니까? 그니까 그냥 두 번 하면은 두 번만 하세요 저단. 내 생각에는 장난 저도 장난질은 저단은 잘 안 해요. 장난 저단에서 차라리 난 장난질 할 거면은 3타는 써버려. 그냥 모르는 거 이렇게 토스업 3타 모르는 거 이런 거 그냥 카운터 나라고. 저단 기준이요? 제 기준에서는 한 지금 이 TV 말한 이 TV 통하는 기준 모르겠네. 내가 말한 것 중에 몇 개는 되게 중요해. 제가 말씀드린 거 상대의 버릇 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모든 구간에 통용되는 거고 교잡 날먹해라 이런 거는 한 빨간 단까지 통하지 않나? 빨간 단까지는 교잡을 풀어도 후달릴 거야. 이지질 잘 걸릴 거야. 교잡만으로 의자 앉음? 아 그렇네. 지금 지민 계시네. 어 이런 거 하면 어떨까? 팍팍 피살 패턴 저단 저단 이거 어때? 이것도 좋아. 9LK 98 괜찮은데? 아 저단은 못 띄운다고. 저단은 부회를 하든 나락을 하든 내가 뭐 피살기를 하든 못 때려요. 내가 저단이랑 게임 할 수가 없나? 내가 퀸베 돌리는데 막 1단만 나오긴 못하죠. 그러면 딱 샘플 하나 보여드리는데 아쉽네요. 저단 탐방 제가 빠른 단인데 못 품. 아 그러면은 다 못 푼다고 하시네. 그럼 이것만 쓰세요 교자. I'm coaching, teaching, giving Dragon Oof tip in Korean. YouTube later with subs. 날먹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아유 재밌다. 어, 너무 쉬운데 철권? 나 때는 말이에요. 어 풀었어. 아 이거 어려워 저단이 이래가지고. I don't understand green rank. 이거 잘못하면 내 게임의 가치관이 한번 무너질 수가 있겠어.